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, 사랑해! 안녕하세요. 26살 막둥이입니다. 저는 상처를 쉽게 받고 잘 못 잊는 타입입니다.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겨도 언젠간 얘가 날 버리겠지, 날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인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정작 주질 못해요.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. 지금 남자친구는 오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를 너무 편하게 해줘요. 됐네. 우린 사귄 지 막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. 아직 티를 내고 있지 않은데 습관처럼 사랑은 금방 변해. 얘도 변할 거야. 더 상처받기 전에 관두자. 마음을 너무 쏟지 말자. 고 생각해요. 진짜? 이 생각이 지속되면 분명 남자친구도 느낄 거고 또 연애가 금방 끝나겠죠. 이번엔 정말 안 그러고 싶어요. 저도 온 마음을 다질 수 있는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어요. 떠오르는 어떤 상황이 딱 있어. 돈이 넉넉해. 여유도 있어. 취향도 확실해. 근데 정작 쇼핑을 못해. 나 너무 마음 아파. 확 갑자기 이해가 된다. 누구나 겪는 시기인 것 같아요. 나 이런 거 가사로 쓴 적 있는데 막둥이 되게 공감할 것 같아. 에일리의 저녁 하늘이라는 노래인데. 다져버리면 떠날 것 같은 이상한 그 예감이 싫어. 우와, 이런 거기잖아. 아니 근데 가사가 너무 이 사연이랑 똑같다. 똑같이. 완전 딱 맞는 사연이다. 그치? 사람들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자기만의 통계를 내. 난 그게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사위도 막 던지다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엔 3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확률이란 건 그런 게 아니잖아. 절대 안 맞지. 그렇죠. 그냥 매번 그게 첫 수잖아. 첫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. 이전에 막둥이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완벽한 새 이야기인 건데 자꾸 거기에 예전의 경험치를 덮어 씌워서 아 이렇게 하면 떠났었어. 근데 상대가 다르잖아.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. 저도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막둥이의 이런 기분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자기가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진짜 상대방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. 연애할 때 만약에 상대가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야. 내가 뭘 해도 항상 얘는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나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. 계속. 맞아. 저는 완전 몰입하는 스타일이고 맞아.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애를 시작해요. 아 진짜로? 나 그 사람 그냥 연애만 하고 싶었어 이러잖아. 근데 연애만 하고 싶다는 게 무슨 감정인지 날 모르겠어요. 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. 그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? 결혼을 해야지라고 딘딘 진짜로 마음 먹는다는 얘기로 들리다기보다 나는 끝날 수도 있다는 전제 안 두는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막둥이가 이해가 되는 게 나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했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야. 진짜 트라우마가 생겨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이 막 생기는 거야. 저 사람은 약간 맞아, 맞아. 남사친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은 좀 그런데?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이 막 맞아, 생기니까 맞아. 점점 더 어려워져. 이건 아예 세상에 없는 사람이 생기더라고. 유니콘. 근데 돌아보니까 연애를 못하는 것,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보다도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된 거에 대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. 그치,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지.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만 나는 마음을 열겠다라는 것도 은근히 무의식 중에는 방어 심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그러고 보는데 딘딘은 그게 너무 이제 쉬운 거 아니야? 아니야, 나 완전 엄격해. 내 기준 들어볼래요?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자기 일에 좀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고 일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적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은 잘하는데 가정적인 사랑. 그리고 야 이놈아. 그리고 술을 이제 나랑 좀 밤마다 이렇게 마셔줄 수 있지만 술을 즐기진 않는. 와 진짜. 야 변진섭 선배님 모시자. 희망사항이잖아. 이게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점점 기준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지.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집 근처 살면 결혼하는 거였지 뭐. 근데 이 막둥이가 지금 한 달 딱 연애를 한 거잖아.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또 뭐 싸워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밖에서 집을 딱 보고 집이 뭐 대문이 아주 그럴듯하구나 담이 좀 적당히 낮고 좋구나 이 정도지 그 집을 알 수가 없잖아. 들어가 맞아, 보고 맞아.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보고 누수가 있는지 그래야지 그 집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홈리스로 살 수도 있어. 역시 부동산 정보. 대부호답게 집으로 대부. 비유를 하네. 역시. 비유하는 게 다르네. 고적으로 이제 다 장난 아니지. 나는 둘 다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 완전 과몰입하고 그
백간 강아지. 하면서 영역 표시하고 막 난리 나는 스타일이다가 이러니까 잘 가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하게 요령이 없고 일방적이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의 시기가 있었어. 오케이 뭔지 알겠어 하면서 살짝 이제 밀당이란 걸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초기 성공률 있지. 처음에 그 낚아 올리는 성공률이 높아. 그러나 유지가 안 돼. 왜냐하면 그 초반에 보인 나의 모습, 그 약간의 그런 이런 문 닫힌 모습이거든. 상대를 궁금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정작 근데 나는 다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헥헥거리면은 뭐야? 확 깨는 거야. 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나는 다 보여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지만 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만날 수 있겠구나. 맞아 맞아 맞아. 집으로 아까 비유를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내가 집을 내놨는데 아 근데 이 방이라 이 방은 내가 아, 약간 좀 별론 것 같아. 해가 안 들고 아, 안 봤으면 하는 방. 근데 이 방이 어떤 사람 보면 해가 안 들어서 그 여기 옷방으로 쓰면 되겠네.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방이기도 한데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면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. 맞아 맞아. 근데 이 막둥이가 지금 엄청 몰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. 어떻게 하면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아예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나랑 알게 돼서 같은 타이밍에 서로에게 사랑을 이렇게 준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야.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행복해야 돼. 난 지금 참 잘 줄 수 있어. 뭘? 아 내 마음. 나 진짜 잘 주거든. 원하면 나 그냥 가져갈 수 있어. 이거 툭 픽업 픽업. 드라이브 스루도 되니? 나 줘. 지나가면서. 그냥 우리 집 이렇게 쓱 들리면 줘. 아 오케이 오케이. 할까 말까 했을 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덜 후회하는 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정답이지. 네,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벽이라고 느껴지고 이 벽을 깨는 게 진짜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겠지만 막상 이 벽을 또 두드려 보기만 해도 이 벽이 결코 단단한 벽이 아니구나. 마음을 여는 것이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그것도 다 습관인 것 같아. 계속 주저주저하면 주저주저하는 습관이 계속 배일 거고 한번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. 근데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.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내 마음을 100% 다 너한테 열질 못해 라는 얘기를 툭 했을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은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. 그치. 이 사랑이라는 게 결코 미래형이 아니잖아. 현재형이잖아. 이 수많은 오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되는 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다면 그분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. 엄청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. 맞아요. 그랬으면 좋겠네. 그대 곁에 다가서지 못한 채로 늘 이렇게 멈춰서서 바라보죠. 그대 맘에 나 들어가지 못한데도 알죠. 운명처럼 난 그대죠. 지금 두 눈을 감아도 이 지금 나는 너만 보여. 이 지금 밤하늘에 저 별빛처럼 내 맘을 비추는 사람 그대일지 처음이라 모르죠. 어떻게 너에게 다 줄 수 있을지. 언제나 그대 곁을 지킬게.
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차 먼저 보세요. 요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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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.